오늘 자세한 종목 얘기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조금은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올라오는 종목 군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네네. 상승하는 업종이라는 종목수 아직 현저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고요. 예. 일단은 우리 상승권에 있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오늘 좀 빨간색 버블을 보여줬던 원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의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들렸죠. 예, 채권에서 네. 24전 수주 소식도 들리면서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엄청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추세 지지선도 찍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팀 코리아의 승리 소식이 어제 한 9시경이었나요? 일단 우리 시간으로 그때 정도의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종목이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갔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승 탄력이 꽤나 유지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자, 이게 보통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가 나오면 은봉으로 쭉 밀고 내려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완전 신고가요? 네, 완전 신고가요.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오늘 저점 라인이 밑에 있는 그 지지선을 딱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 라인들, 오늘 고점 라인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본 그림이 나온다면 신고가를 한번 찍었으니까 한 번 더 위로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원전 관련 기술,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W자 역헤딩 숄더 그리는 차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W자 진행하는 그런 차트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원전 관련주들 좀 조정 시에 매수로 담아보셔서 좀 수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통 이제 우리 차트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일단 뭐 한전 산업이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원전 관련주가 현재도 한 20% 뭐 크게는 그렇게 상승 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 산업이 19.53%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 기술은 12%대 상승. 이렇게 팀 코리아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국 수력 원자력을 바탕으로 이 주목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슈인 게 이번이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 시장에서 원전, 우리나라 원전 15년 만에 이러한 낙오를 갖고 조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로 지금 아직 좀 살펴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24조 원대, 그러니까 이번에 수주한 게 이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를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최고가 이제 또 2기 정도로 추가로 또 계약을 앞둔 건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헝가리라든지 튀르키예 이쪽 뭐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도 이번 이 좋은 소식이 또 전해질 수 있을지 그런 여부들을 아마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전 산업 보죠. 신고가를 달성한 한전 산업 신고가를 달성한 한전 산업의 차트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한전 산업 차트를 보시면 되게 신기한 그림을 하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 라인들,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보면, 자, 요 라인들의 오늘의 저점 라인과 딱 맞죠? 자, 이렇게, 추세선 고점하고 고점을 이어놓으면 나중에 그 라인을 또 한번 저항선 찍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거를 제가 방송을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최저점이 계속 고점하고 이어진 라인 그 지지선입니다. 자, 예전에는 고점이었지만 지금 저항선이었지만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와서 찍으면서 눌림목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 라인입니다. 지금 뚫은 거죠? 네, 파란색 저 라인을 뚫었는데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언제 어떤 자, 이게 예전부터 보면 고점하고 이어온 요 라인들 저항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엄청 말이냐면, 고점만 연결한 고점 라인이군요. 신고가를 뚫은 그림이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만약 뚫었다는 의미는 오늘 지금 눌림목 지선, 오늘 저점이죠. 요 라인을 지지해서 다시 올라갈 경우에 한 번 더 신고가를 치면서 위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한 번 더 신고가를 뚫게 되면 레벨업할 수 있는 그렇죠. 좀 다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네네네. 그렇네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한전기술이요.
자, 한정 기술도 한번 보면서 네.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정 자, 기술도 오늘 상승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한정 네. 기술 같은 경우 위로 쭉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음봉으로 쭉 내려오는 그 지금 그림이죠. 자, 보통 이렇게 수주 소식이 들리고 나면 음봉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락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 지지선을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찍지 않았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요 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긋게 되실 경우 아,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는 순간 지금 딱 찍었습니다. 이 추세 지지선을 지금 다 지금 찍은 상황이고요. 82,800원 라인 이쪽 지지선을 지금 현재 찍은 라인입니다. 자, 요렇게 찍고 나서 눌림목 지지선을 현재 찍은 상황이고요. 자, 위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그래프를 줄여서 보신다면 이런 그림이 마련이 되죠. 많이 근데, 남았는데. 예, 요렇게 봐도 근데 지금 어떤 그림인지 잘 안 보이실 텐데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더 줄여보면 알파벳 W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고점사부터 내려왔을 때 W자 왼쪽 구간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나서 W자 오른쪽 구간을 만들고 현재 올라오는 상황인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상당히 높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12만 4천 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인데 현재 그래프를 딱 보시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추세 눌림목 지지선을 딱 찍은 상황입니다. 자, 매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손절 8% 걸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위로 올라갈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 한전산업 한전기술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요, 오늘은 좀 약세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시청자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요 반도체 관련주를 점검해보면 어떨까 해요. 일단 미국 쪽에서도 우리가 하나 네. 살펴볼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투심 자체가요. 그렇죠. 트럼프 그분이 또 중국의 수출 규제 반도체를 규제한다고 하는 그 소식에 고려를 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그 말 자체로만으로도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내려왔다가 일봉상은 양봉이지만 전일 전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가 어떻길래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제가 엔비디아 차트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네.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후로 오랜만이네요. 네. 위장 종목. 예. 자, 엔비디아 차트는 제가 마켓나요 2부에서 이슈 시간에도 시황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를 또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네. 또 방송에서도 나오면서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M자를 그리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기 고점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M자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M자 보면 이런 식으로 M자를 그리죠. 자, 그 중간 부분이 이쪽 이마, M자 이마 라인 부분이고요. 한정기술이랑 반대네요. 네. W와 M. 그죠? 네, 반대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이 된 이 라인들을 지금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옆으로 기면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그 저항선을 다시 한번 찍었었죠. 자, 현재 그림은 M자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마지노선 오늘자 지지선은 찍었지만 내일자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 113불 정도로 보이는데요. 아, 111불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111불을 깨고 내려간다면 M자형 헤드앤숄더 머리를 완성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저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을 꼭 지지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뚫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직전 고점을 못 놓고 다시 빠진다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해서 반도체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1달러선 가격 라인 좀 제시를 해주셨고 다시 한번 좀 깨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엔비디아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국내장으로 돌아올게요. 삼성전자 초반보다는 조금 힘을 내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네. 하락세 찍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면서 여러분들을 차트를 한번 풀어드리면서 위에 있는 고점 저항, 이 파란색 저항선을 꼭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저항선들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지금 조정이 나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양봉을 일봉상 양봉을 뽑고 있지만 전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네.
자, 요 라인에서 제가 지지선을 하나 또 그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일단 이 눌림목 지지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 눌림목 지지선 라인을 나중에 지지를 할 경우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발견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쪽에 있는 고점들과 딱 맞는 거를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차트에 한번 그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는 삼성전자가 조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가면 후반에 찍으러 가면 83,000원 지지선이 되는데 그 지지선들을 찍으러 가면 음봉으로 마감해야 되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가서 다시 이 파란색 저항선 찍을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M자 우측 그 이마자리를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한번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위에서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전일 오늘 장 마감 전까지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에 한 번 더 윗저항선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종가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네. 되겠네요. 삼성전자 그렇고요.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차트하고 좀 많이 다르게 지금 고점에서 일단 내려오는 건 똑같지만 밑에 네. 있는 이 지지선들이 지금 오늘자 저점에서도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하고 똑같이 한번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차트에 대응을 하시고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확대해서 그 보여드린 모습인데 밑에 있는 이쪽 저점과 이쪽 접전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온 라인들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인 거는 추세선 그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잘 추세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를 긋겠습니다. 네. 자,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을 경우에 지금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하고 지금 딱 맞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쪽 저점하고 저점을 따라서 그대로 이었더니 밑에 있는 오늘자 SK하이닉스 일봉 최저점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더 밀지 않고 오늘도 충분히 양봉으로 아까도 올라오는 그 그림이 보였었는데 다시 재차 이 그림을 이 지지선, 눌림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점하고 연결된 이 추세선 지지선 라인 20만 2천 원 라인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지금 물타시고 그런 생각을 하실 라인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전일 종가를 올라타는 그림이라면 여러분들 좀 더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 개념으로 가셔도 되지만 현재 이 그림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만 2천 원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점 라인에서 한 번 더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 세우신 건 어떨까 합니다. 예. 반도체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HPSP, 이쪽은 어떨까요? 차트 모습 좀 살펴주세요. 네, 자 HPSP, 제가 예전에도 나오면서 그 반도체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 그 추천주 드리고 공략주로 드리고 17% 이상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다시 재차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 라인들 보시면 요 라인들 오늘 최저점하고 연결된 요쪽 지지선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라인을 찍고 지금 아까도 양봉이 나오고 지금 현재 도치 상태로 있는 음봉 도치 상태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요 라인들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4만 원 라인들 돌파를 해야 위에 있는 지금 W자 라인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 HPSP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을 찍고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양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또 보고 계신데요. 요 저점 라인도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한번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나중에 매수하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차트로 저희가 좀 풀어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힘겨운 장에서 오늘 장을 좀 잘 날 수 있는 종목이 더 궁금해져요. 네.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거 제시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코스모화학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코스모화학이요? 네, 네 왜요? 네, 코스모화학이 그 중국의 그 전고체 그 업체죠. 그 네. 전고체 25%를 글로벌에서 25% 점유율을 갖고 있는 예, CNGR이라는 업체와 지금 배터리 리사이클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배터리를 방전을 시킨 상태에서 거기서 리튬하고 니켈을 다시 추출해서 다시 리사이클하는 방식인데요. 자, 올 3분기부터 빠르면 올 3분기부터 폐배터리 그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정확히 납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과 지금 해외에 있는 업체들과도 또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 다른 업체들과 또 이렇게 조인이 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예전에도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라서 이 라인들의 지지선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한번 보실게요. 이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차트,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을 거꾸로 한번 그어보세요. 이쪽 저점에서 네.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그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지선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자, 제가 좀 전에 저점하고 접점 라인을 제가 그었는데 이 라인들을 보시면 이쪽에서도 계속 저항하고 지지를 삼던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이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이 라인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는 오늘자 밑에 일봉상 밑에 있는 지지선들 라인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수치도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수치 라인 23,000원에서 22,400원. 정확히 22,400원이 지지선이고요. 오늘자 기준입니다. 22,300원서부터 22,400원까지 매수 잡으시면 되고 손절 8% 걸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는 이 연두색 저항선 라인 수치의 이 삼각수령 구간 수치를 알려드리면 자, 위에 올라가면 28,000원 라인, 요 28,000원대 라인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40,000원대 저항선까지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4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그래프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그래프에도 추세선 설정을 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으로 코스모화학 살펴줬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중국의 CNGL이라는 업체와 이제 협업에 대해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가 전구체라고 해서 양극재의 70% 구성하는 그러한 전구체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쪽과의 이제 시너지가 기대된다. 네. 협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차트를 살펴볼 거고요. 가격 라인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접근하실 때 또 접근을 원하신다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